안녕하세요. EduCNC 입시전략연구소 부원장 장욱철입니다. 오늘은 변화하는 홍대 입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변화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 정시인원이 감소하고 수시인원이 증가한 거고요. 수시에서의 내신의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수시에서는 총 3단계로 평가되던 방식에서 2단계로 축소되었고요. 1단계에서는 서류 80%, 그리고 내신 20%. 2단계에서는 서류 40%, 그리고 실기가 포함된 면접 60%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내신의 정량 평가보다는 서류의 정석 평가가 더욱더 강조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미술활동 보고서와 생활기록부만 반영되게 바뀜으로써 이로 인해서 서류 작성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완화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변화된 홍대 수시 입시 요강의 포인트는 기존에 비해 내신 성적이 조금 부족한 학생이더라도 생활기록부와 미술활동 보고서, 그리고 면접만 잘 준비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내신 반영은 국어, 영어 필수에 수학, 탐구, 태기,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컷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 세 과목의 합이 9등급 이내, 그리고 한국사가 4등급 이내입니다. 또한 세종 캠퍼스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등급컷이 폐지됨으로써 이를 전략적으로 노리는 것 또한 좋은 입시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시 요강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정시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시 인원의 축소고요. 두 번째로는 영어 반영비가 축소되었다는 겁니다. 대신 영어 환산 점수표가 변경되어서요. 등급 간의 점수차는 오히려 커지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미술 계열은 나군에서 진행이 되며 1단계는 수능 100%로 3배수 1차 선발하게 되고요. 2단계에서는 수능 60%, 서류 40%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서류는 수시와 마찬가지로 생활기록부와 미술활동 보고서만 제출하게 되고요. 캠퍼스 자율전공 같은 경우에는 다군에서 수능 100%로 선발하게 됩니다. 수능 반영은 나군의 미술 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탐구 중두 과목이 각각 40% 반영이고요. 영어 20% 필수 반영입니다. 다군의 캠퍼스 자율전공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필수로 반영되고, 특히 자연예능 계열의 경우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가 필수 선택이고요. 그리고 탐구 역시 과학이 필수 선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화하는 홍익대학교 입시요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내신의 축소로 인해서 정량 평가보다는 정석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입시 요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